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로. 자,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은 인트로가 없습니다. 대신에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요, 이때까지 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군소 최초로 ASMR을 하는데, 역시 저는 무슨 유튜버예요? 리발 군소 유튜버. 그렇기 때문에 군소로 ASMR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게살 아이스크림에서 마지막에 잠깐 몰카를 당했었던 유튜버 미미 여고와 또 함께 합니다. 그 친구들은 군소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아마 라떼겠지.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군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아이, 미미 여고래 끼들 토악질 롯나게 해라. 여러분, 오늘 군소 ASMR 하러 지금 폭축으로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저 혼자 잡지 않아요. 짜잔! 미미 여고의 비주얼 연주. 자, 시끄럽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야, 조심해. 자, 오늘 파도가 너무 심합니다. 오, 야, 이거 군소 없는데? ASMR 못한다 이거. 왜 뭐하니 곰돌이들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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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잠깐, 저거 뭐야? 해초. 야, 내가 말했지? 무릎에 똥 묻었다. 자, 보시면 론나큰 락가 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뗄 수 없어요. 자, 원래 이런 데 군소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한 번만 더 빠졌으면 좋겠다. 한 번만. 자, 여기가 마지막이다. 여기 없으면 없다. 잠시만. 로둥 리발. 잡았어요. 뭐? 잡았네. 버려. 자, 여러분, 지금 파도가 너무 심해서 군소가 지금 다 숨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밤에 저 혼자 와 가지고 잡은 다음에 저 친구들이랑 ASMR 해 볼게요. 자, 여러분, 밤에 다시 왔는데 리발 괜히 왔다. 자, 미미 여고 친구들은 그냥 집에 뒀습니다. 왜냐면 또 빠지면은 괜히 곤란하거든요. 근데 저 밑에 저 군소 같은데. 저 군소 아니야? 맞다. 우와. 저렇게 큰데? 잠깐만. 얘를 안 돼. 와, 또 없나? 여기 또 있다. 와, 다행이다. 왜 이렇게 커? 와, 얘는 군소 색깔이 왜 이래? 오케이, 일단 한 마리. 아, 론나 큰 냅끼 버렸어. 아유, 저렇게 저거 안에서 둥둥 떠다니네. 저 운 좋은 개랄끼 저거. 여러분, 크기가 론나 큽니다. 제 발이 260에서 70인데, 야, 이건 내 손바닥보다 크네. 오케이, 일로 와. 대형 뽀지야. 오, 론나 무겁다. 여기다 꺼져. 야, 보랏빛 뭶지 마라. 너 뒤진다. 자, 여러분, 한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아, 저래끼가 딱인데. 여러분, 여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한 마리만. 진짜 한 마리만 더 있어라. 오늘 왜 이렇게 쓰레기. 저기 뭐야, 저 물고기 이렇게 배영하네. 뒤졌구나. 뭐야 걔네. 야, 걔 이렇게 내가 잡아줄게. 라사. 와, 크다. 바위개 크다. 와, 잘가. 꺼져. 열로 꺼져. 자, 여러분, 오늘 아주 큰 뽀지레기 한 마리만 들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오늘 같이 ASMR 할 친구들이 아마 군소를 100% 못 먹을 거예요. 한 마리라도 충분합니다. 근데 아까 론나 큰 레기 어딨어? 그래, 저기 있구나. 너 운 좋다, 이 개레기야. 그 운 없는 너는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를 잡아왔는데 그 전에 오늘의 군소 손질하는 방법을 약간 가르쳐준 느낌으로 할게요. 누구한테? 이 레기들한테. 군소 잡아온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크기는 대형입니다. 대형. 가져보세요. 푸딩 같아, 푸딩. 이제 둘 다 좀 느끼고 있네. 자, 이렇게들 바로 손질해 볼게요. 냄새 한번 맡아봐. 냄새요? 냄새 나요? 맡아봐. 어때? 오, 약간 하수구 냄새 같은 거? 먹을 때도 이런 건 나요? 이따 드셔보세요. 여기가 배야. 자, 여기 배를 쭉 잘라주면 돼. 그럼 여기 뭐 튀어나오지? 이게 내장이. 여기를 과감하게 이렇게 찢어주면은 잡아서 어떻게 버려? 버려. 잡아서 어떻게 버려? 야, 이거 미역 먹은 거야. 미역 먹은 거야. 얘네가 미역을 먹은 거야. 얘 보면은 여기 보라색이지. 이게 독샘인 거야. 이거 제일 최악인 게 뭔지 알아? 군소 더듬이 같은 거 그거. 얼굴? 네. 잘라줄게. 얼굴 안 먹는 거예요? 나는. 여기 얼굴 있지. 아삭 사무라이. 이게 다 손질이 된 겁니다. 아까 크기가 이만했는데 지금 3분의 1 줄었죠? 네. 버려. 깜짝이야. 자, 그리고 혹시 하나방 군소 손질한 거 보셨나요? 띄엽띄엽 봤어요? 나가주세요. 그러면은 점액질이 엄청 많단 말이야. 이거 봐. 네, 저 늘어나지? 리바레기. 그러면은 밀가루 부직. 아, 제대로 봤구만. 연주 나가. 자, 밀가루를 이 정도 뿌려. 되게 많이 뿌리는데요? 이제 엄마한테 혼날 거야. 그리고 얘를 조져. 개조져. 그럼 이렇게 되지? 봐봐. 같은데요? 봐봐. 아, 점액질을 벗겨내는 거야. 벗겨볼래? 네. 진짜로? 네. 여기서 근데
저 하나 질문해도 돼요? 아삭 사무라이는 어떻게 산 거예요? 몰라. 외치고 싶었을 거야. 죽이는 거 아니죠? 아니 죽은 거죠? 살아있어 지금. 진짜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 손질이 다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사우나로 가자. 여러분 이제 삶으려면 이게 필요하죠. 부탁한 뒤 밸브가 열렸습니다. 락을 닥쳐. 파이야 파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 오지게 터져버려서 파도가 론나게 치는데도 아주 그냥 잡혀져버린 재수 없는 군 소새끼 바로 입장. 잘 가연 이 상태로 딱 20분 정도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끓이면 질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20분으로 맞춰놓고 꺼지면 라삭라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라삭라삭 아 록 같네. 자 여러분 이렇게 군소가 다 삶아졌습니다. 와 크기 보세요. 이만해졌어요. 어때요? 극혐이에요 진짜. 진짜 극혐이야. 드셔야 돼요. 얘를 3등분으로 잘라줄게요. 3등분 거의 겉에 뭐 묻은 그게 그냥 그거 뭐 이상해요. 이거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3등분을 할 건데 그 전에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3등분 할게요. 3등분 하나 셋. 오케이 이거 먹는 렉이 뒤지는 거다 이제. 진짜 약간 검정색 불 같기도 해. 여러분 들으셨어요? 검정색 라이브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검정색 라이브를 가지고 지금 바로 군소 ASMR. 자 여러분 지금부터 군소 ASMR로 이 두 친구들에게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을래?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냄새가 골뱅이 냄새거든요. 전 골뱅이 너무 좋아요 사실. 약간 솔직히 좀 맛있는 냄새 나요. 약간 오빠가 오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 지금 너네 입냄새보다 나을 수도 있어. ASMR 많이 해봤지? 네. 난 지금 처음이야. 그래서 진짜? 언성을 론나게 높이고 싶어 지금. 자 그러면 갈갈 맞아요. 안 되면 지금 갈갈이요? 야! 아 진짜 솔직히 유경염점이 좀 큰 거 먹어요. 죄송합니다. 난 이거 야 이게 나 이거 먹어요. 아 골뱅이 냄새나. 아 이거 진짜 맛없는 거 맞아요? 먹어봐. 아?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먹는데? 진짜로? 진짜 맛있는 진짜. 맛 없는 거 맞아요? 풍채 보이시죠? 풍채. 왜 풍채가 커졌을까? 왜? 진짜 맛있어? 진짜 봐. 존맛! 존맛! 이건 내가 오바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이 못 먹었었잖아. 그니까 지금 제 머리로 그러니까. 먹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개맛있는데요? 풍채 보세요! 풍채! 진짜 맛있는데요? 삶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리법이라고 해요. 와 나 진짜 못 먹겠네. 여러분 전 진짜 못... 아, 약하다. 저 자존심 답이 없습니다. 먹어볼게요. 삶은 거 진짜 오랜만에 먹. 이 우럭 냄새가 곧 아 이거 아 이 고등 냄새 아 냄새는 약간 우렁 같은 냄새가 나서 생각보다 냄새가 괜찮다 생각했는데 맛도 당 우렁이야.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맞아. 오, 진짜로? 왜? 저희도 쫄깃한 게 이거 초무침 해왔잖아요? 밥 순삭 밥도둑이야 밥도둑. 풍채 드세요. 이렇게 해서 군소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근데 게살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둘 다 진짜 못 먹었는데 군소는 또 의외로 잘 먹네. 저도 게살 아이스크림 먹을 때 구역질 안 했었거든요. 우렁 이런 걸 좋아해요?
좋아요? 어, 잘 먹어요. 좋아요? 풍채 네. 보세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와, 네 구역질하고